그냥 하염없이 콧물이 나. 아, 콧물 나. 자, 여러분, 콧물 조심, 아, 감기 조심하시고요. 헛기침이에요, 헛기침. 저는 콧물만 흐릅니다.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안녕하세요, 주연입니다. 전국에 계신 아이폰 유저분들, 오늘은 아이폰 유저분들을 위한 꿀팁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이 화면, 다들 익숙하시죠? 이 화면이 바로 아이폰의 제어 센터인데요. 혹시 이 제어 센터를 이 기본 상태로만 사용하셨다면 오늘 신세계를 맛보게 될 겁니다. 아, 뭐 다른 추가 기능 넣을 수 있는 거 아셨다고요? 하지만 이렇게 자세히는 모르셨을 거예요. 알아도 몰랐다고 해, 그냥. 농담이고요.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원래 모르시던 분들도 있으니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샅샅이 찾아낸 제어 센터 꿀팁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또 기본 화면에서도 더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바로 길게 누르기를 이용하면 되는 건데요. 좌측 상단에 있는 연결들을 관장하는 창으로 가볼게요. 손으로 길게 꾹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버튼이 여러 개가 더 뜹니다. 여기서도 와이파이를 길게 누르면 잡을 수 있는 와이파이 목록이 나오고요. 블루투스를 길게 누르면 블루투스를 잡을 수 있는 기기 목록이 나오고요. 그리고 에어드랍을 길게 누르면 이렇게 설정도 할 수가 있고요. 그 옆에 미디어 버튼도 길게 눌러보시면 음악을 듣고 있다 그러면 앨범 아트 같은 게 뜨기도 하고 재생 바를 움직일 수도 있고 다음 곡, 이전 곡, 재생 일시정지, 볼륨 조절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테나 모양 동그랗게 나와 있는 거 요거를 선택을 하시면 어떤 기기로 소리를 내보낼 수 있는지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자물쇠 요거 걸려있는 거는 화면 가로세로 전환하는 게 자동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다들 아시죠? 요거는 그냥 켰다만 할 수 있고요. 그 옆에 달 모양 있는 거 이게 방해 금지 모드인데 길게 누르면 방해 금지를 1시간 동안 할 것인지 일출까지 할 것인지 내가 있는 지금 이 장소를 떠날 때까지 할 것인지 아예 내가 원하는 시간을 지정을 해가지고 방해 금지 모드를 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화면 미러링 이제 어떤 기기에 연결할 것인지 이것도 볼 수 있고요. 중요한 게 이제 디스플레이 밝기인데 이걸 눌러보시면 나이트 시프트, 트루톤, 다크 모드 이런 것들을 빠르게 설정할 수 있거든요. 다크 모드 버튼을 누르면 바로 다크모드가 되고 꺼지고 나이트 시프트는 이제 밤에 시력 보호를 위해서 블루라이트를 줄여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체적으로 화면이 노랗게 보인다는 거 이것도 누르면 시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예약 설정을 버튼을 누르면 시간을 내가 지정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나이트 시프트가 켜지게 그리고 너무 노랗다 그러면 덜 따뜻한 색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지고 적당히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트루톤은 주변 이제 조도나 환경에 따라 따라서 화이트 밸런스를 자동으로 맞춰주는 그런 기능인 거 다들 아시죠? 그리고 그 옆에 볼륨 조절 버튼이 있는데 이게 사실 그냥 이렇게 볼륨만 터치해가지고 왔다 갔다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에어팟을 빠르게 설정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요. 여기에다가 에어팟을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연결됨과 동시에 미디어 볼륨 버튼에 에어팟 프로 그림이 뜹니다. 요거를 길게 눌러보시면은 소음 제어 주변음 허용 요거를 계속 이렇게 바꿔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iOS 14 업데이트 되면서 공간 음향이 업데이트 됐잖아요. 그래서 공간 음향도 여기서 껐다 켰다 할 수 있고 볼륨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미디어에서 이렇게 안테나 모양 나와 있는 거 요거 눌러보면 이제 에어팟 프로가 나오고 스피커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혼자 노래를 듣다가 이제 뭐 친구한테 음악을 들려주고 싶다 그러면 이제 아이폰으로 출력을 변경해서 재생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훨씬 편리하겠죠. 그쵸? 이렇게 가끔씩 강요를 해줘야 돼.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기본 사총사가 있는데 얘네도 길게 눌러서 여러 가지 기능을 쓸 수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손전등 요 버튼 아시죠? 손전등 켜면 이렇게 빛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이 손전등 빛의 양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보이죠? 화면에 보이죠?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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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그리고 그 옆에 요게 타이머인데 길게 눌러보시면 더 간편하게 이렇게 타이머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가장 짧은 게 1분부터라는 거. 그래서 이제 플랭크 같은 거 할 때 기본으로 1분 정도는 채울 수 있잖아요. 네, 1분 이렇게 해놓고 시작하면은 자동으로 타이머에 들어가고 일시정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그 옆에는 또 계산기 모양이 있어요. 계산기 당연히 누르면 계산기로 갑니다. 사실은 이 계산기 모양도 길게 누르면 마지막 결과 복사라는 버튼이 있어요. 계산을
복사를 한 다음에 굳이 막 이걸 또 길게 눌러서 복사하기를 눌러서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여기서 바로 결과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누가 어느 세월에 카메라 열어가지고 셀카 모드로 바꿔가지고 인물 사진 모드 켜가지고 막 이렇게 찍습니까? 이제는 길게 눌러서 내가 원하는 모드로 바로 가는 거예요. 셀카 찍기, 비디오 녹화, 인물 사진 찍기, 인물 사진 셀카 찍기 이런 식으로 인물 사진 셀카를 찰칵 찍는 거죠. 자, 이렇게 기본적인 기능들을 살펴봤는데 여기서 이제 설정으로 가면 제어 센터에 버튼들을 훨씬 많이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추가를 하러 가볼게요. 설정에서 내려보시면 제어 센터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정말 유용하게 쓸만한 것들만 추천을 좀 해드릴게요. 우선 메모 이렇게 추가를 하고 나면 화면에 메모 버튼이 생기죠. 이 메모 버튼은 사실 그냥 누르면 이제 메모장으로 바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메모를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길게 누르기라고 했죠. 여기서도 꾹 눌러보시면 진짜 중요한 게 문서 스캔인데 누르면 그냥 카메라가 아니라 문서를 스캔해주는 카메라예요. 스캔할 문서를 이렇게 앞에 놓고 여기서 찰칵 보세요. 진짜 문서를 스캔한 것처럼 저장이 됩니다. 회사에서 영수증 목록 스캔해야 될 때나 문서 스캔을 요청받았을 때 이 기능을 사용하면 쉽고 빠르게 스캔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음악 인식이 있어요. 요건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음악 검색을 해주는 기능인데요. 어디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검색을 하고 싶어. 그럴 때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음악이 나오고 있고요. 이걸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노래 제목과 아티스트까지 검색이 되고요. 눌러보시면은 애플뮤직이랑 연동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음악을 바로 검색하고 그 가사까지 싱크에 맞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리로 메시지 읽어주기 요 기능이 있는데요. 얘는 그냥 이렇게 누르면 아무것도 실행이 안 됩니다. 이어폰을 연결을 해놔야 돼요. 연결해주고 나면은 이렇게 버튼이 활성화가 되죠. 에어팟 기능 자체에 시리가 메시지를 읽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설정에서 시리 및 검색에서 메시지 읽어주기로 가보면 이제 요거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솔직히 제가 이걸 사용을 해보면은 이 메시지가 올 때 이제 줄줄줄 계속 읽어주니까 음악 듣는데 방해가 될 때도 있거든요. 뭔가 오디오를 계속 들어야 될 때 이럴 때 꺼놓고 이제 평상시에 켜놓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 같은 거 놓치기 싫으신 분들은 요 기능을 많이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설정들은 이제 버튼을 생성해서 그 기능들을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 많은데요. 일단 다크모드 추가를 하면 여기 바로 그냥 다크모드를 껐다 켰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 모드 이런 것도 여기서 바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스탑워치나 알람 같은 것도 아까 타이머처럼 버튼을 만들어 놓으면 바로 이렇게 시작을 할 수가 있고 알람 버튼도 바로 설정을 할 수가 있죠. 또 음성 메모 이것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내가 녹음을 해야 된다. 그럴 때 바로 이렇게 녹음 버튼을 누르면 여기서 이렇게 음성 메모를 눌러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길게 꾹 눌러보시면 새로운 녹음 버튼 이걸 눌러가지고 바로 녹음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전력 모드나 운전 중 방해 금지 모드 이런 것도 빠르게 이렇게 껐다가 켰다 할 수 있고 운전 중 방해 금지 모드도 지금 운전 중이라서 방해 금지 모드를 켜고 싶다 이러면 바로 껐다 켰다 할 수가 있죠. 뭐 애플 TV 리모트 해가지고 애플 TV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걸 눌러서 리모컨으로 바로 갈 수도 있고 QR코드 리더기도 있는데 QR코드를 읽어주는 이 카메라를 켜주는 겁니다. 빠르게 QR코드를 인식을 해야 될 때 그럴 때 이거를 쓰면 좋죠. QR코드 하니까 이 제어창에 진짜 방문 기록용 QR코드 열 수 있는 버튼도 생기면 좋겠다. 자, 오늘 꿀팁은 어떤 거는 뭐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건 또 처음 보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이렇게 쉬운 꿀팁부터 더 다양한 스마트폰 꿀팁들도 앞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궁금한 거나 알고 싶은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팁들 100% 유용하게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바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버튼 누르셔서 전체 알림 설정해주시면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